22장 스폴트 배탁 머신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훌륭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디서 나왔나요? 마찬가지로 스택퀘스트에서 나온 영상입니다. 2019년 9월 30일 날 나왔으니까 강의 녹화하는 시점으로 보면 한 열흘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최근에 나온 영상이에요. 설명이 20분 정도 분량인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스폴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 중에서 제 생각으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요걸 보시고 그리고 복습 삼아 여기 있는 요 영상도 재미있습니다. 이건 한 5분짜리 영상이에요. 스폴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7분 정도 분량 되는군요. 요것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스폴트 벡터 머신에 대해서 설명 여러분들 머릿속에 개념이 잡힐 겁니다. 근데 개념은 잡히는데 개념 잡힌 것과 실제 그 이 동작하는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하는 건 좀 다른데 이거 실제 이 스폴트 벡터 머신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아시려면은 요거는 실제 한번 코딩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 스폴트 벡터 머신 모듈은 다 C 언어로 지금 작성되어 있습니다. C 언어 아니면 C++ 이 둘로 작성되어 있고 파이썬으로 불러서 쓰고 있어요. 파이썬으로 불러 쓰는 것이 이렇게 import svc 모듈 불러서 오죠. 실제 코드 자체는 C나 C++로 되어 있는데 요걸 우리 나중에 러스트 언어로 코딩을 합니다. 언제 코딩하냐니까 대학 1년차 수업에서 스폴트 벡터 머신 펑션입니다. 펑션을 실제로 코딩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코딩 시간을 통해서 이 스폴트 벡터 머신이 정확히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대략적으로 한 2년 앞으로 한 2년간은 그 깊이까지 이해할 것까지는 없고 여기서 설명하는 20분 정도 분량이죠. 요것만 정확히 잘 이해를 하시더라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 5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정말 잘 만든 영상입니다. 그리고 본문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본문 내용은 여러분 지금 딱히 읽어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이거는 차차 조금 더 스폴트 베타 머신에 대한 예제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 본문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중급 한 4년차 그러니까 이 책 끝나고 다음번 책에서도 스폴트 벡터 머신이 나와요. 그때 이런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걸 다룬다는 것은 조금 무리일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요거는 언급하죠. A, B, C, D 네 개의 클래스가 속하는 원소들, 데이터들이 섞여 있다. A 예를 들어서 아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 아이리스 중에서 벌시컬러가 A에 있고 그 다음에 세토사가 B에 있고 등등 이렇게 꽃들이 서로 종류 섞여 있다면 요 각각 섞여 있는 이 수백 개의 데이터를 종류별로 서로 구분하는 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법은 먼저 A와 A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구분 짓는 라인을 하나 끊고 그 다음에 B와 B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을 구분 짓는 데이터를 하나 끊고 또 C, D 이런 식으로 해서 A, B, C를 골라냅니다. 간단하죠. 여기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코드도 이렇게 두 가지 코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실제 SBC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SVM, 스폴트 벡터 머신이 두 종류죠. 첫 번째 리그레션 데이터에서 보스턴의 집값이죠. 보스턴의 집값을 산정하는 데이터, 리그레션 데이터에 적용하는 코드인데 보시면은 다 아실 거예요. 이미 우리 여러 차례 봤던 그러한 형태고 다른 것은 단지 SBM에서 SBR을 불러왔어요. SBR과 SBM 차이점은 또 이어지는 시간에서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불러왔고 다음에 SBC 또 불러왔죠. 마찬가지 비슷한 겁니다. 다 SBM이에요. 그런데 SBC는 카테고리를 뒤에 있는 C가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를 구분하는데 좀 특화되어 있는 모듈이고 그리고 이 R은 리그레션 모델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듈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은 한 2, 3년 공부를 다 하시면 그때 돼서 실제 스폴트 벡터 머신의 이 모듈들을 실제 러스트 언어로 실제 코딩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실 거고 그 전에는 그냥 피상적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작하는 코드, 소스 코드도 올려놨으니까 별다른 설명 내용은 없죠.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렇게 보다시피 확률입니다. probability로 지금 정의되어 있고 다음에 리그레션 모델은 mean squared error로 지금 그 모델의 정확성을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이전과 동일합니다. 맞죠? 코드 내용도 마찬가지 올려놨으니까 어디에요? 여기 22 스폴트 벡터 머신으로 올려놨으니까 그대로 여러분 계정으로 복사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기 지구상에서 이것보다 더 스펙트럼 탐험신을 잘 설명한 적어도 개념 측면에서 이것보다 더 잘 설명한 영상은 없어요. 이걸 한 다섯 번 정도 보셔가지고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년쯤에 우리가 실제 스포트 베타 머신을 러스트 언어로 코딩할 때 훨씬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